저는 자전거 타는 거를 원래 좋아하고 있었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있었을 때쯤에 이렇게 폐자전거가 모인 곳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그거를 딱 보고 버려진 자전거 부품으로 시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 라는 걸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한두 개씩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보면서 시작한 게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브리스라는 브랜드명의 이제 스펠을 보면은 그 앞쪽에 R을 이제 D로 바꾸면 디브리라는 단어가 쓰레기 파편이라는 단어고요. 거기에 이제 D를 R로 바꾸고 그러면서 RE라는 다시라는 어떤 접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 쓰레기 파편을 다시 사용한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리브리스라는 합성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이제 버려지는 자전거 수가 15,000대 정도 되거든요, 1년에. 네, 그런 폐자전거 부품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시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크릴로 부자재들을 사용했는데 나무로 바꾸면서 이제 다 사용하고 나중에 버려지더라도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게끔 친환경 소재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무서운 무브먼트 사용하면서 사용자 편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해외 사례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유니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할 때는 어려움도 있었고 오르막 올라갈 때 힘들기도 한데 내리막 내려갈 때는 재밌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가 일반 자동차 같은 것들을 이제 대체했을 때 환경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업사이클링도 그런 플라스틱으로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대체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는 작용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업사이클링은 자전거 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